사회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이런 미봉책을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정책은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쁘면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들은 뭐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20년 동안 우리가 폭탄 돌리기를 해왔잖아요. 의대를 안 늘리고. 그러다가 이제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해야겠다는 정부의 어떤 의지라든가 그런 절박감은 이해는 갑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듯이 응급실의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걸 참아낼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 10년 뒤에 성과가 나타날 정책 결과를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당신 그거 참아라 라고 그러면 그걸 참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예. 그 가족들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더구나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의사들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건 정책을 담당한 사람으로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저도 뭐 집권 여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통감을 합니다. 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이거는 그냥 저 집권당 최고위원을 떠나서 제가 그냥 기자 생활을 했을 때 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이걸 내가 이걸 칭찬할까 비판할까?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 부담금을 늘려 뭐 예를 들면 본인 부담금을 늘리고 거기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돈을 더 준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응급실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도 않고 뭐 브리핑을 계속하겠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브리핑을 하는 게? 그리고 진료 거부를 하면 처벌을 하겠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포인트가 안 맞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군인이나 뭐 이런 분들을 강제로 투여를 하는 것도 잠깐 동안은 가능하겠지만 그럼 군인들 아픈 건 어떻게 합니까? 공중보건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다 미봉책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에 추석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뭐 미봉책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총동원을 해서 사람들이 생명과 관계된 문제니까 이렇게 밀고 가겠다라는 그 절박감이나 그런 건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이런 미봉책을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질문.